네, 지금 시내 나가는 길인데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깐 홍콩 공항에 와봤고요. 네, 지금 오늘도 예전에 라이트 형제가 발명하신 비행기 모형이 지금 천장에 걸려 있고요. 여기 터미널 1 E 카운터 쪽인데 지금 1시간 10분 있다가 아시아나항공이 한국 인천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끝에 지금 예,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예, 티켓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국하고 홍콩 뭐 대형 항공사하고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한 20몇 편 정도 이제 홍콩하고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두 개밖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대 홍콩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보니까는요, 제가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여기 예, 아시아나항공 13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운행 중이고, 그리고 2시, 오후 2시, 예, 25분에, 예, 패시퍼시픽 항공편이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여기, 뭐, 공항 안에 있는 샵들은 다 문을 닫았고, 여기 뭐, 보스 매장하고요. 그리고 저기, 식당 쪽, 그리고 여기 맥도날드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스크 파는 매장이 따로 생겨가지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여기 기화병가 매장도 지금 문을 닫았네요. 지금 여기 지금 사우스 쪽 디파추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여기 폐쇄를 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출국장만 지금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 가이드 일할 때 이제 손님들이 뭐 캐세퍼시픽 항공으로 올 때는 여기서 이제 예, 그룹 보딩을 받아가지고 근데 참 예전에 이 그룹 보딩을 받을 때 그 미리 발권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권을 걷어서 이제 여기 카운터에다 주면은 이제 직원들이 확인만 하고 바로 티켓을 주는데 아 너무 안습인 게 이게 좀 일행분들끼리 좌석을 조금 붙여놔야 되는데 다 찢어놔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팀 손님 이 좌석을 받아서 제가 이제 뭐 A4지에다가 이렇게 수기로 그려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최대한 붙여가지고 예,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여기 A카운터 쪽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여기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근데 완전히 지금 없애버렸고 시내에서 이제 공항버스 타고 내리면은요, 여기 7층 출국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입구로 들어오시는데, 문이 총 4개가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지금 양쪽, 사이드 쪽은 폐쇄를 했고, 지금 아마 중간에 지금 2개 지금 통로만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이 더 없는데 지금 곧 점심시간이라서 이쪽에 이제 공항 안에 식당들이 있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식사하러 오시느라고 그나마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눈에 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층에 있는 예, 입국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나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게 썰렁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곳이 이제 저 가이드 일할 때 여행객들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홍콩 공항 들어갈 때는요, 이제 보딩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RS 때문인 게 아니고 작년 홍콩 시위 때부터 해가지고 좀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딩 티켓 소지자하고 뭐 공항 직원들, 뭐 승무원들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홍콩 공항 버스 터미널인데 버스는 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관광객들은 없고 굉장히 뭐 이용하는 승객들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여기 앞쪽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으로 패키지에 오시면은 이제 현지 가이드분하고 같이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우아하게 그 투어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가는 곳인데 지금은 뭐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투어 버스는 없고 그냥 간간이 이런 호텔 셔틀 버스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신사출이 왔는데 지금 비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라마 쇼핑몰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세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여기 입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와서 사람들이 지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위에 좀 돌출된 부분이 많아서 비를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빼고 사장님들이 되게 반갑게 맞이해주시네요. 지금 해외에 있는 한국 식당이 좀 음식 가격이 비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일 점심 같은 경우는 점심 세트가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와서 먹는 식당이고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밑반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만 내요 지금. 그거 가능해? 지금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해주는 거야? 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거 둥글레차인데 티벳이 아니라 들어가라고 하는 거래요.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차입니다. 맛이 되게 깊어요, 되게. 어? 알았어. 다음에 또 봐. 갈게요. 내리 주석. 이거 계속 들고 다니는 거야?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네. 찍었어? 네, 본가로. 아까 저기 우롱차 맛있다고 내가 얘기했어. 둥글레차. 아, 맞다. 둥글레차. 알았어. 저거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네, 진짜. 그 약간 그 뭐니? 그 약간 떡떠름한 맛이 없네. 저거는 네. 비싸기도 하지만 저거는 국산이야. 중국산도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는. 저건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곰국 고우듯이 매일 고와. 그래가지고 그 네. 원액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래도 저건 카페인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홍콩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 뭐냐고 막 물어봐. 그러니까 맛있네. 잘 지내고 좋은 날이 오겠지. 또 올게요. 파이팅! 수고하세요. 어이. 아까 식당 갈 때는 비 겁나 많이 왔는데 지금은 날씨가 또 짱 됐습니다. 잘 됐네요. 나온 김에 잠시 그 심사추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그 미니멀 유목님님 채널 보니까는 명동이 완전히 지금 죽었다고 그러시던데 오늘은 제가 잠시 여기 홍콩의 명동 침사추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을 닫은 가게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명동보다는 좀 활기찬 편이고요.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명동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이 오다가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가 이번 사태 때문에 완전히 지금 상권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뭐 어느 곳이든지 간에 너무 이제 관광객들만 이렇게 조금 편중시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요. 평일 지금 오후 시간인데도 이렇고요. 이게 앞에 보시면은 이제 코너에 새로 생긴 매장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여기가 예전에 저기 한국의 백종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그 카레 위단하고 그다음에 돼지 막창 꼬치 구이를 먹었던 곳인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문을 닫았다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여기
이런 뭐 꼬치 메뉴들 있고요. 예. 이런 꼬치 메뉴하고 저기 안쪽에 이제 카레 위단이 지금 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이제 메뉴판을 지금 고르고 있고,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홍콩 같은 경우는 약간 인도 계통 아저씨들이 저런 예, 딜리버리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얼핏 보시면은 그냥 사람들이 마스크만 끼고 있고요. 거의 뭐 평상시와 비슷한 모습이고 되게 지금 평온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10월 1일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제 중국 국경일이거든요. 아마 그때 지금 홍콩 경찰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시위를 하지 않을까 예,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느낌에 여기 한 20% 정도 예, 가게들은 문을 지금 닫은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매장들은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식당이 조금 이제 차찬탱 식당인데 뭐 영어 메뉴도 있고요. 뭐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분위기도 뭐 그럭저럭 예, 괜찮은 그런 식당이었고요. 뭐 이 동네는 이제 인도 아저씨들이 이런 양복점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미라도 맨션인데 이제 제니 쿠키 사는 곳이거든요. 지금 앞쪽에는 지금 웰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인도 슈퍼마켓이고요. 그리고 원래 제니 쿠키 매장 2층에 있었는데 지금 위에 이제 공사 때문에 지금 1층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 사람들은 제니 쿠키 뭔지도 몰라요. 네, 이거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데 홍콩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뭔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보도블록이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 바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위 때 파손된 부분들을 이제 메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평일인데 사람 되게 많네요. 뭐 차도 많고. 여기 온 김에 잠깐 여기 청킹맨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청킹맨션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예전에 여기 뭐 관광객이 지나가면은 일단은 이제 뭐 한국인이 지나가면은 여기 인도 아저씨들이 잠시 열 체크 좀 하고. 네, 지금 밖에 보면은 인도 아저씨들이 막 서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은 한국어로 막 짝퉁식의 막 호객행위를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일본어로 호객행위 했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은 저기 일본어로 호객행위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약간 이런 냄새부터가 홍콩 같은 냄새가 나지 않고 약간 조금 뭐 인도 쪽에 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예전에 저기 제가 싱가포르 가니까는요, 싱가포르에도 그 이게 인디아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쪽이랑 비슷한 냄새가 예,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진짜 여기는 홍콩 같지 않고 약간 인도 예, 쪽에 온 느낌이 들고, 대부분 여기 뭐 식당이라든가 종업원들도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지금 예, 오셔가지고 지금 일도 하시고 영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뭐 휴대폰 가게라든가 뭐 식당 전부 다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계시고요. 전부 다 인도 음식들이에요. 예. 진짜 여기는 홍콩 같지 않고 약간 인도 예, 쪽에 온 느낌이 들고, 대부분 여기 뭐 식당이라든가 종업원들도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지금 예, 오셔가지고 지금 일도 하시고 영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뭐 휴대폰 가게라든가 뭐 식당 전부 다 지금
인도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계시고요. 전부 다 인도 음식들이에요. 예. 어제 저녁에 잠깐 우리 그 미니멀 이몽민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 그 지금 이제 관광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썰렁한 서울의 명동 모습을 보고 잠깐 생각나가지고 여기 홍콩의 명동 침사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도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백수가 돼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빨리 이 바이러스가 없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상화 돼가지고 뭐 세계 어느 곳이다 빨리 정상화가 돼서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